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힘주시고 새날에 소망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만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하영조 목사님의 십자가의 임재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대 교수였던 어떤 권사님의 아들에게 근육이 말라가는 병이 있었습니다. 3-4년의 끈질긴 기도 끝에 기적같이 살아나게 되었는데 본인에게도 병이 있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의 수술은 잘 안되고 괴롭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왜 아들은 고쳐주시고 저는 안 고쳐주시는지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내 아들은 살아서 나를 영화롭게 하고 너는 죽어서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권사님은 기도의 응답을 나름대로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생 섭섭하게 만들고 또 죄를 지었던 사람들의 목록을 만들었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남편이 떠올랐는데 사회적 명망과 경제력이 있었던 자신이 남편을 상처 주고 자존심 상하게 했던 것을 무릎 꿇고 용서했습니다. 처남들 공부시키면서 생색했던 것, 시어머니께 큰소리쳤던 모든 것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동료들에게 잘못했던 것,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매일같이 불러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매일 사람들을 만나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끝나자 권사님은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누구를 품고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 언어, 생각, 인생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생명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자랑이 되었던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영원한 생명이 없기에 생명이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언어와 생각과 인생이 달라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그 암,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 경험이 없기에 행실이 나빴습니다. 그들이 행실이 나빴던 이유는 주님을 알지 못했고 주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은 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품고 삽니다. 그래서 그 알미 우리의 태도를 만들고 태도를 따른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땅의 거룩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시고 또 그 태도에 따른 변화를 우리 삶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시고 그 아는 지식을 통해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하시고 태도를 통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우린 주의 자녀이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